문라이터 새로운 게임. 어려움 추천. 나중에 설정해서 변경 가능. 강력히 추천하는 게임패드로 진행을 하죠. 밤하늘에 가득한 별 사이 상상이다 상으로 오래된 땅이 있었다. 공식 한국어화 갓겜. 엄청난 보물과 위험한 괴물이 가득한 미로가 이 땅에 나타났다. 미지의 유적을 던전이라 불렀다. 약간은 의심스러운 마을이 던전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리노카라 불렀다. 드그룹이 찬란하게 빛났다. 영웅과 상인. 던전은 너무나 위험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자 던전은 폐쇄됐다. 문라이터를 운영하는 윌의 삶은 특히 더 어려워졌다. 돈 때문에 목숨 걸고 던전 가는 내용이구나. 맙소사. 돈 때문에. 하이롱이다님 반갑습니다. 도트 장인인데 이거. 아, 튜토리얼이군요. 이동하십시오. 대각선 이동도 되는데 대각선 이동이 약간 이상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하 좌우 이동인데 거기서 약간 각도를 틀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대각선 이동이 없어. 약간 구려요. 대각선을 이동하려고 하면은 요런 각도로 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훅 틀거나 이렇게 되네요. 불편합니다. LT 웨이켄님 반갑습니다. 구르기는 탈방향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닌데 이것도 애매한데. 대각선 입력이 좀 많이 굳은데? 게임패드 사용을 강력하게 추천한다더니 패드입니다. 많이 불편한데요? 뭐야? 무시하라고? 아! 아니 왜 등에 부딪혔는데 죽어? 아! 흠터레스티. 구르기 무적. 이것도 불편한데 키보드가 더 불편하면은 하나 안되겠다. 반스먹거리들. 저 이상한 찌꺼기들 나오는거 보니까 테일즈 위버 생각나네요. 젤리삐한테서 젤리 뜯어먹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RT는 생명을 얻고 시원이군요. 오른쪽 위에 음성 조그맣게 나와있군요. 건전. 뭐지? 특수기술인가? 아니. 어, 가지. 갔지. 잡기 누르고 있기로 스택 잡기. 전부 빠른 이동 LB 다 챙겨야지. 그래 아 있는 거 다 챙겨. 꼬마야 구르기가 뭐지? 아 LT. 아 불편해. 대각선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그냥 대각선을 지원을 안 하는데? 아 잠깐만요. 아이 진짜 어떡하라고. 대각선 불편. 이걸 피하라고요? 어떡해요? 아야 잠깐만. 뭐 땀시 이렇게 어렵죠? 뭐야 죽었어? 당신은 죽었습니다. 던전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는구만. 대머리. 빈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이런 불쌍한 아이가 지금까지 홀로 잠시 쉬거라 윌. 이제 내가 있으니 말이다. 역시 머리에만 빛이 나는 게 아니었군. 빈돈. 아는 사이겠죠? 간신히 걸을 수 있는 아이일 뿐인데 던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어. 늙은 피트와 같은 집착을 가지고 있어. 좋은 아침이구나. 우리 작은 상인이 너무 욕심을 부린 게 아닐까? 윌, 내 말 듣거라. 냉혹한 진실이야. 넌 우리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다. 문라이터를 운영할 유일할 사람이지. 아, 여자친구가 없구나. 계속 이렇게 꼬집을 수는 없어. 다섯 번째 문에 목숨 거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냥 포기해. 유물을 찾고 펜던트를 사용해서 던전에서 나와.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그 빗자루 좀 그만 사용해. 고집쟁이야. 혼자 움직이는 건 위험해. 이걸 가져가. 과거에 내가 쓰던 물건이야. 이걸 사용해. 이제는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자, 이제 일어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매일 상자를 방치할 수도 없잖아. 내가 할아버지에게서 아주 아주 오래전에 배운 기술 몇 가지를 완고한 너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자고. 영감님. 빈논. 요거 아이템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품을 성공적으로 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단다. 아이템의 가치와 수요를 알아야만 해. 서두르렴. 상점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해야지. 판매. 안 되는데요? 배치부터 해야 돼? 뭐 어쩌라고요? 잠시만요. 아, 이걸 열라고? 길게 눌러 상점 열기. 뿅. 어서옵쇼.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마음에 드시는군요. 판매. 마음에 반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야. 손님 입장에서 너무 비싸지도 않았고 너무 싸지도 않아 너도 이득을 봤지. 손님의 반응을 관찰해야 해. 너의 할아버지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적정한 가격을 알아내셨지. 200원은 너무 비싸겠지? 물건 가격이 너무 지나쳤다는 사실은 내가 말해줄 필요가 없겠네. 교훈은 배웠니?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물건을 팔지 않도록 하려구나. 만약 시장에 물량이 넘치면 더싼 가격의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 요점은 수요가 높고 물량이 낮을 때 높은 가격에 팔수 있다는 거란다. 너의 상인의 노트를 가지고 오렴. 노트에는 네가 발견한 물건과 유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해야 한단다. 요거군요. 수정화된 에너지. 파괴된 후 골렘을 따라 흐르던 에너지가 수정으로 변한 것 같다. 뒤로 닫기. 오늘 하루도 끝난 것 같군. 한 개밖에 못 팔았는데요? 여기까지 해야겠어. 너 스스로도 더 해낼 수 있을 거야. 상점의 영광을 되찾고 싶다고? 그 책임은 내가 아니라 너에게 있단다. 응, 네 책임. 너는 타고났어, 윌. 우릴 자랑스럽게 해다오. 그동안 네 새로운 검을 시험해보도록 해. 말가케님, 반갑습니다. 던전은 밤에도 위험해지지만 언제나 더 좋은 유물을 찾을 수 있단다. 그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그 펜던트를 사용할 거라. 하지 말라면 해야지. 이제 가거라. 나의 지친 몸은 휴식을 취해야 한단다. 밥이라도 드시고 가시지. 새로운 검이 생겼지? 던전으로 가거라. 아이야. 체력 물량 뿌리 천 주물 자네. 아, 이거 조작 너무 불편한데? 대각선 대쉬가 진짜 힘들어요. 리노카는 예전 같은 번영을 누리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골렘 던전의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 폐쇄된 던전 하나만 있어도 우리에겐 행운이야. 던전 안에 있는 마물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얘들이 던전에 들어가서 잡아 죽이고, 걔들 살점 같은 거돈 받고 파는 거잖아. 인간이 미안해. 던전이 여긴가? 아, 여기구나. 골렘 던전. 상인과 영웅에게 허락된 던전. 사막 던전. 영웅 전용 던전. 기술 던전. 입장 금지. 나중에 열리는 것 같은데? 숲 던전. 영웅에게 허락된 던전. 직접 물건 떼와서 파는 것 같은데요? 영웅한테 사면 안 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장사의 기본이지. 골렘 던전. 아, 요게 기본 공격. 3타가 기본이네요. 캔슬하고 구르기는 안 돼. 그렇게 막 액션성이 높은 것 같지 않은데. 선임벽도 안 돼. 먹고 살기가 이렇게 빡신다. 가게가 망할 위기에 처해서 직접 물건 떼러 가는 스토리입니다. 몹들도 대각선 공격이 없네. 8방향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 아닐까? 아, 잠깐만. 너무 많이 맞았는데. 대각선에서 때리면은 이득을 볼수 있어. 몬스터들의 살점을 뜯어서 팔자. 이거 남의 캠프 아니야? 이렇게 막 털어 가도 돼? 이 사람 캠프야? 부디 나보다는 운이 훨씬 좋은 사람에게. 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땅에서 만난 낯선 괴물에게서 부상을 당했다. 내 펜던트는 전투 중에 박살이 나버렸다. 그놈을 조심해. 내가 그놈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놈은 수호자의 방 근처를 염탐하던 날 발견했다. 그리고 도망갈 때 아이템을 몇 가지 떨어뜨렸다. 그 중에 하나는 지도인가? 도행인가? 이게 뭐든 내가 맞았다고. 사람들은 날 미쳤다고 했다. 늙고 미친 피트가 총명함을 잃었다고 했지. 하지만 내가 맞았어. 모든 던전의 수호자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게 분명해. 모두 던전 밖에 있는 거대한 문에 연결되어 있다. 리노카의 다섯 번째 문. 슬프게도 나는 그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찾는 사람이 누구든 냄새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도회가 근처에 있을 거야. 제발 리노카의 다섯 번째 문을 열어줘. 던전은 보이는 것과는 달라. 아까 여기 골렘 던전 들어오기 전에 그 메뉴에 있던 문, 거기가 리노카의 다섯 번째 문인 것 같죠? 이거 도회 아닙니까? 큰 두목이 날 죽일 거야. 내가 놈들을 전부 내보내기로 했는데 이제는 내 물건을 훔친 이상한 녀석들을 쫓아가야 한다니. 아, 큰 두목이 하찮은 나에게 정말 화를 낼 거야.
맞네. 저거 메뉴에 있는 게 다섯 번째 문이고, 왼쪽에 있는 것들, 저 보스들을 다 때려잡아야 돼. 저 밑에 1, 2, 3, 4 있는 게 난이도 순서인 것 같고, 죽는 와중에 예의 바르게 글 썼네요. 어쩌라고, 이거. 아, B를 길게 누르면 집에 갈수 있다고. 지금 집에 가야 돼? 펜던트로 탈출함. 마을로 이동. 무기 좀더 좋은 거 주면 안 되냐? 베잉짱님 반갑습니다. 문라이트 젊은 주인이 돌아왔군. 멀쩡해 보이는 걸 드디어 그 펜던트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았어? 이제 때가 됐어, 빌. 뭘 기다리고 있어? 그건 던전의 도해 아니야? 이건 어디서 구했어? 네가 피트의 흔적을 찾았어? 죽었군. 그래, 몬디를 쫓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멈춰, 윌. 그냥 골렘 던전에서 필요한 유물을 찾고 문라이터에 신경 써. 이제 마을 게시판에서 네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봤어. 몇몇 상점이 이주를 원하고 있어. 마을을 다시 살리려는 시도지. 보아하니 저희 자본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 리노카에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면 정말 좋겠는데. 정말 좋은 일이겠지. 제가 이 마을을 한번 부흥시켜 보겠습니다. 읽기. 마을에 투자할 것인가, 상점이 투자할 것인가? 상점. 상점 업그레이드. 마을에 업그레이드 하면은, 아, 이렇게 해금 되는 거구나. 은행은 7만원이 필요해? 대장가는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점 업그레이드. 저렴한 할인 매매. 철제 금전 등록기. 계산할 때 팁을 내도록 유도한다. 편안한 침대. 작은 상점. 상점 레벨. 일단 아이템을 팔아야 돼. 도박 같은 거요? 자, 아이템을 팔아보실까? 요것은 일단 가격을 100원으로 낮춰야 돼. 뭐가 12만 8천원이지? 덩굴, 이빨석. 이빨석은 얼마나 할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날카로운 돌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대요. 숫돌. 가격을 뭘로 결정하는 거지? 아, 요걸로 하는 거구나. 100원 해볼까? 쉽게 발견할 수 있다잖아. 저거 밑에 거는 뭐라고 적혀있지? 이거 팔아보지 않고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한 개씩 올려볼까? 너무 쫄보인 것 같은데 한 개씩 올리는 건. 그러면 5개씩 올려볼까?
백원준일까? 와, 다이소. 아니야, 그냥 10개씩 다 올려. 아니, 그냥 100원에 팔아보자. 장사합니다. 비싸다고 침 뱉고 갈것 같은데. 어떠신지? 너무 비싸요. 세일해야겠다. 야, 기다려봐봐. 깎아줄게. 가지마. 70원. 소소, 50원. 아니, 거저 먹으려고 해? 소소, 20원. 더는 못 깎아준다. 아이, 그지들아. 꺼져. 안살 거면 나가. 10원? 에, 그래, 10원. 처음 올렸던 것보다, 어? 10분의 1이다. 10원, 10원. 단돈 10원. 아니, 너무 좋아하는데? 15원에 올려야 되나봐. 야, 잠깐만. 안 돼. 호구됐다. 아, 이게 더 비싸고 저게 더싼 거구나. 호구되는 게임. 5원? 요거 10원에 팔았을 때 반응이 좋았으니까 이거 이번에는 15원? 내가 호구라니. 할머니 판독해 주시죠. 딱이네, 15원짜리네. 이거 5원에 팔렸으니 5원에도 안 팔렸지, 이거는. 7원에도 한번 팔아볼까? 물구체. 이거는 뭐야? 알수 없는 용기다. 비싸게 팔아볼까? 물구체. 1000원에 팔아볼까? 아니, 이거 50원에도 안 사? 야, 이거 물. 잠깐만, 저거 뭐길래 50원에도 안 사? 아니, 5원인데 안 산다고? 이거 쓰레기야? 4달러? 네, 줬어. 4달러. 4달? 아니, 네, 4원에서 안 산다고? 얘들 합심해서 나 지금 거덜내려고 이러는 거지, 이거. 짜고, 집단으로. 저거는 아니네. 아이씨, 망했다. 호구됐다. 저거는 더 비싸네. 아, 젠장. 덩굴 때문에 망했다.
1,000원짜리 사봐라. 감정 좀 해봐. 쳐다도 안 보네. 덩굴 3원. 3원인데 안 산다고? 안 팔아, 안 팔아. 다 꺼져, 안 팔아. 뿌리 감정 들어갑니다. 뿌리 10원. 7원. 5원. 일단 1,000원은 아님. 500원. 아이. 일단 이거 10원은 아님. 그러면은 7, 6, 5. 5원 정도면 사는구나. 철봉은 저거보다 비쌀 것 같은데. 500원 벌었다. 대장간을 빨리 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니까 마을을 여는 게 상점을 여는 것보다 싸. 그러면은 마을을 먼저 업그레이드해야 돼. 예. 제가 대장간에 투자했습니다. 저 아저씨 입 벌리고 있는 거야? 빠른 대장간. 아, 입 벌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거 턱털이구나. 여기 털이구나, 여기 털. 왜 저렇게 털 깎았대? 입 벌리고 있는 거 같잖아. 좋아, 네가 위리군 아닌가? 내 대장간을 요청한 사람 말이야. 내 이름은 안드레이, 뛰어난 대장장이지. 원하는 무기나 갑옷 있으면 벌컨의 대장간으로 오라고. 아, 뭐 이렇게 파리가 날라다녀. 레시피 봐도 약간 시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할 수 있겠다. 4,000원 필요한데 이거 괜히 지었네. 사냥하러 가자. 재료가 안 보인다고요? 이런. 사냥하러 가자. 몰래 던져. 아, 이거 방패였어? 아니, 가든 풀리는 건가? 아니, 두 대 막으면 풀리는구나. 아니, 왜 막아도 맞아? 하찮네. 이거 방패가 구대기라 그런가? 두 대 맞고 나면은 방패가 이렇게 풀려요. 저 때는 맞습니다. 살려줘. 아니, 재료 낙사했어. 게임패드가 익숙치 않아서 헷갈리네요.
아, 귀 엄청 헷갈린다. 뭐야, 저거 도둑놈이야? 내 아이템 훔쳐가려고 하는데? 뭐, 정확히는 내건 아니지. 이거 선 입력이 안 돼서 3타 때리기 힘드네요. 저 표시는 뭐지? 가방의 위나 아랫부분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 조금 좋은 아이템인가 보다. 패드 안 쓰던 사람한테는 너무 좋아요. 아, 살려줘. 아니. 그냥 가까이 가면 안 떨어지는데 계속 가면 떨어지네요. 근데 다행인 거는 낙하에도 5 데미지밖에 안 들어와. 아씨. 비밀문도 있어? 뭐지? 에, 뭔가 넣으라는 건가? 왜 비어 있죠? 아, 집에 보내는 거야? 그렇구만. 최신 기술이네. 택배다, 택배. 저런 비밀방 같은 걸 찾아서 집에 보내는 게 인벤토리 관리할 때 좋은 거군요. 어째서? 어, 왜 우리 도구가 계속해서 사라지는 거지? 보석으로 가득한 방은 손을 대지도 않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도구를 받은 응? 도구를 담은 방이나 상자는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오예, 온천. 이거 3타 타이밍 재는 거 너무 어렵다. 어째서 남캐인가? 오늘 나는 이 신비로운 던전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다. 이러한 던전들은 크레이터의 북쪽? 리노카의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던전은 참으로 독특하게 발생한다. 아무리 많은 모험가가 던전에 함께 들어가더라도 같이 탐험을 할순 없다. 이런 던전은 입장한 사람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형성하는 것 같다. 개개인을 위한 독특한 미로라니 같은 미궁을 두번본 적이 없다. 누군가는 분명 묻겠지. 아무도 던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던전은 존재하는가? 지금은 이게 나의 의문이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보물을 찾으며 던전에 몰려들고 있다. 내부에 있는 괴물의 위험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말이다. 그저 골드와 명성을 위해. 하지만 나는 다르다. 아니, 이건 나를 위한 질문일 뿐이다. 이러한 던전은 어디서 왔는가? 왜 계속해서 변하고 바뀌는가? 그리고 왜 보이지 않는 보물들로 가득 차 있는가? 난 무엇을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난 어떻게, 그리고 왜인지 알기 위해 온 것이다. 근데 왜 이걸 두고 가셨죠?
저기요, 책 놔두고 가셨는데요. 하이, 더리님, 반갑습니다. 쟤는 약간 험악해 보이는데? 대리님이신가요? 대롱. 강제로 개명시킴. 뿌리 못 먹는다. 아까 무인 택배에다가 뭐 좀 많이 넣어 보냈어야 했는데. 여기 보스방 아니야? 빤스런 해야겠는데? 아, 2층이구나. 그 녀석이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이상한 장치 중 하나이다. 정말 부유한 놈이군. 무슨 아이템을 이 장치에 넣든 인식한 만큼의 골드를 내놓는다. 펜던트를 사용해야 한다면 아주 훌륭한 물건이다. 이 장치는 정말 거울처럼 보여서 그냥 거울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안에 넣은 보물은 어디로 가지? 내가 제값을 받기는 하는 건가? 거울을 얻었다. 너한테 팔자. 덩굴, 이 쓰레기 같은 거 다. 얼마를 주는 거지? 한 개에 1원밖에 안 주네. 1원도 안 주는데 0.5원인데? 소름. 전력 수정은 저거보다는 가치 있는 것 같은데? KSTM님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저거는 한 개에 1원에 팔아야겠다. 블라이트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7시 근처? 우와, 김더즈님. 아유, 오줌발사. 김더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2층은 다르네. 쟤는 떨어지는거 유도한 다음에 이렇게 때려야 되는거 같은데. 아씨. 아, 잠깐만. 아, 타임. 물량 먹고. 아니, 저걸 왜 못 먹어? 아, 잠깐만. 맛으러. 아니, 맛으러 못함. 아니, 빤스런 준비 중이었는데 죽었어. 다시 플레이. 준아, 이건 또 먼 게임인가요? 갓 게임인가요? 똥 게임인가요? 레즈 기술하니 반갑습니다. 갓 게임입니다. 내 아이템. 가방을 보자. 가방 안. 아, 애들 있어서 안 열리는구나. 아, 키 너무 헷갈려. 근데 아, 진짜 키보드 하고 싶어. 이거 키마 지원하나요? 아, 그냥 아이 비비기야. 아, 왜 때려? 왜 막아도 데미지가 들어오지?
아, 읽으라고. 눈 도구. 덩굴. 아, 내 아이템 어떻게 다시 2층 가면은 다시 얻어올 수 있나? 다시 2층으로 가봅시다. 아니,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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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집으로 보내. 택배. 아, 이건 아니지. 이건 다른 거지. 다 놔두고 걸 보냈네. 뭐요? 기부할 뻔. 그래서 오늘은 움직이는 바위에 공격당했다. 움직이는 바위라니? 스펀지밥에서 움직이는 바위 봤는데. 나는 영리한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할 법한 일을 했고 바로 반격을 했다. 돌로 된 심장을 남겼다. 코어. 코어는 이 던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많은 보물 중 하나이다. 특산품이구만. 분명 그 자체다. 골렘 코어가 저번에 특산물이네. 그 문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파괴하는 사악한 인간들. 인간이 미안해. 인간이 미안해. 저거 데미지 두 배 뜨는 건 크리티컬이겠지? 얘는 왜 아이템을 안 주냐? 우리 미미 귀엽죠? 미미 헥헥거리는 거 댕댕이 같아서 귀여워. 아, 3타가 50대인가? 크리티컬 같은 게 아니라. 아니, 맵 그지같이 만들어 놓으셨네요. 액괴. 3타가 50대리네요.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아니, 아, 그냥 떨어지면 되는구나. 뭐요? 아, 몹잡고 아이템 보상 받는 거구나, 이거. 내 발 맞지? 여러 번 할 수 있는 건가? 메이윙즈님, 반갑습니다. 뭘 또 버리지? 아, 팔 수 있지, 이제. 비싼 거였구나. 비싼 거는 마을 가서 팔아야 되는데. 숫돌 이거 얼마 안 하지? 5원짜리. 젤리도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젤리 10개 15원. 이빨석.
이것도 얼마 안 비싼 거지? 덩굴 쓰레기. 더 아줌마 여기 한 그릇 더. 아야야. 아이 좀 굴러. 으아. 스턴도 걸구나. 쟤도 스턴 걸렸는데? 쟤는 벽에 부딪히면 자기가 스턴에 걸리는구나. 한 번 더 하면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겠어. 아이 좀 냅둬요. 아이 아, 좀, 너 좀 꺼져요. 아, 저거 진짜 싫어. 잠깐만. 우리, 천천히, 대화를 나누어 보자. 얘들아.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제가 자그마하게, 가게를 열고 있습니다만. 빠트러 갈까? 고민 중.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날아댕기는 애를 먼저. 돌멩이 스턴 걸고. 넉백. 쟤 어디가? 쟤 어디 갔어요? 쟤 어디 갔어? 아이템 어디 갔어 저거? 어디 가는 거야? 일단 보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먹고 집에 가자. 문서 비싼 거군요. 던전 집 문서 같은 건가? 요거 팔고. 이거 한 번에 들고 갈 순 없나? 이렇게? 아, 안 되네. 요것도 팔고. 철봉이 그나마 싸잖아요. 아, 이게 제일 싸지. 덩굴. 이러면은 다, 에? 아, 이걸로 해야 돼? 아하. 뭐야, 왜 꿀꺽해? 저주의 효과로 인해 인접한 아이템 한 개가 봉쇄됩니다. 마을로 돌아갈 때 방향의 아이템 하나를 파괴합니다. 아, 이런 젠장, 이런 게 있어? 가방의 오른쪽이나 왼쪽 부분에 담아야 됩니다. 별 희한한 아이템 다 있네. 뭐야, 이렇게 놔둬도 안 돼? 아, 두 개였어? 아, 봉쇄가 침묵 거는 거예요? 침묵. 집에 가자. 할 만큼 했어. 저거 왼쪽에 눈알 부들대는 거 보니까 약간 여기도 끝이 있어. 근데 끝까지 갔다간 내가 죽을 거야.
철이 있었어요? 이런 젠장. 자, 샌드위치 같은 철 하나 남아있었죠? 괜찮아요. 얼마 안 하는 거겠죠? 자, 이 친구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 100원까지 낮춰볼까? 100원 해도 안 살 거야, 저거. 5원까지 낮춰볼까? 아니, 5원이 아니라 50원? 250원? 알고 있는 거는 웬만하면은 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방송 컨텐츠가 줄어들어요. 만약에 제가 엄청 비싼 거를 싸게 팔았다. 그것도 방송의 한 부분인데 그거를 다 알려주면 안 되지. 룬도구 골렘 도안 이거 스포당했음. 비싼 거래요. 스포하지 마셈. 저거 놓자. 님들 스포하지 마셈. 아이템 가격 말하지 마셈. 자, 이거를 전에 500원에 올렸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250원 해볼까? 조금씩 낮춰봅시다. 골레마수인 도안 비싸다면서요. 한 만원에 올려볼까? 골렘 도안 하수인 도안 10만원 해볼까? 10만원은 초반인 것 같고 일단 던전 자체가 초반이니까 50원 가자고요? 아, 만원은 아니겠지. 절반씩 내려보면 되겠죠. 그래도 1000원은 하겠지. 아까 거울에 넣었던 게 약간 500원 근처 아이템이었는데 그러면 더 비싼 거는 1000원은 하겠지. 만원은 해보고 일단 만원부터 해보지 뭐. 점점 낮추면 돼. 호구 잡든가. 5원일 때 좋은 반응이었으니까 5원에 팔면 될 것 같은데. 인기도 많다고 하니까 5원에 팔면은 금방 팔릴 거야. 더 비싸게도 팔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많이 나오는 것들은 빨리 팔아서 회전율을 높이면 아이템 가격이 떨어진다고 설명이 나왔었죠, 튜토리얼에서. 물량을 너무 많이 풀면은 가격이 떨어진댔어. 그래도 저거는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래도 파는 게 이득이지. 아까 못 먹었던 샌드위치 같은 단조된 강철, 이거는 가공된 아이템이니까 당연히 철봉보다 비싸겠지? 아이 헷갈려. 물구체 철봉 너무 많이 팔지 말고 이것도 팔아보자. 골렘코어 특산품이라면서요. 그러면 가지를 지금 팔지 말까? 이거 너무 비싸게 받은 것 같아. 8000원부터 시작해볼까? 자면 아침이 되겠지? 아닌가? 지금 던전 나가는 시간인가? 밤에는 던전을 가야지. 근데 포션 같은 거 없는데.
포션 같은 거살수 있게 저거 상점 열어야 되는데 돈 벌자 일단 도전 자면 아침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돈을 많이 벌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동물의 숲 하면 빚부터 갚는 스타일. 아이템! 안 돼! 야, 니가 주웠어야지. 그걸 캐치를 못해? 쓸모없는 놈. 수정은 나름 비싼 것 같던데. 스택도 3개밖에 안 쌓이고. 무트코인. 지나가용님, 어서오세요. 어차피 P5밖에 안 깎이는데, 아야, 잠깐만. 빛나는 거못 보더라도 한번 떨어져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체력 5가 생각보다 크구나. 아픈데? 이거, 선입력이 안 돼서 3타 치는 게 힘드네요. 아아아! 어이, 놀래라. 아, 이거 잘 보고 넣어야겠다. 한 번에 넣으니까 부서지네. 근데 저 시스템 되게 특이하다. 아니, 저거. 열쇠가 있다고요? 물색이 점점 탁해지는구나, 이거. 요거로 하고 싶다. 액박팬. 엑스박스 게임패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한번더 가야 되는데 포션이 없어. 들어와. 한번 더. 한번 더. 이지. 쥐갈 공명 같으네. 어떨란가요? 없는 것 같은데. 저거 뭐야? 아, 왼쪽 밑에 있는 저거구나. 놈들은 나방과 비슷하다. 불에 달려드는 나방 말이다. 너무 많은 이들이 던전에 매료되었다. 탈진하거나 고통을 기절한다면 던전은 당신을 내쫓는다. 결국 이건 엉망진창의 시련이다. 결국 무언가는 던전 밖에서 깨어난다. 근처에 슬라임의 흔적이 조금 남고, 글쎄. 부상은 내부에 축적된다. 일부는 던전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많은 이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스릴을 즐긴다. 많은 이들이 일확천금을 노린다. 네, 뭐 놀이공원 같은 거야? 돈도 벌고 스릴도 즐기고. 다치면 밖에 내보내주는 시스템도 있어. 근데 처음 나왔던 해골은 대체 뭔 짓거리를 했길래 죽었지? 여기도 해골이네. 아싸, 포션. 가방이 거의 다 찼네요.
굶어 죽었네.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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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저게 왜 맞아? 판정 12. 아, 나 저거 뭐지? 우물 가면 되는데 포션 괜히 먹었네. 아, 펜던트가 부서졌다고 했죠? 굶어 죽었네. 아, 또 왔다 여기. 이게 몬스터들 패턴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조작감만 조금 별로다. 선입력도 안 되고. 아니 대각선 이동이 너무 불편해. 아이씨, 일로 와. 아니 거참 그걸 못 피해? 전투 템포나 몬스터 패턴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약간 힘들어요. 값싼 애들은 여기다 팔고, 그리고 이런 것들 시장에 너무 많이 풀면 안 돼. 시장에 풀리지 않게 내가 처리하겠어. 시세 소자. 마을로 돌아갈 때 아이템 한 개를 파괴합니다. 이것은 여기다 둘 것이요. 나뭇가지도 팔자. 골드를 대가로 돌아가도 좋다고 합니다. 싫어요. 싫어요. 현재 던전에서는 아이템이 숨겨진 상태로 남습니다. 무슨 아이템인지 식별이 안 되는 거구나. 물램프. 알코올 램프. 집에 갈까 그냥? 피 없는데. 포션도 없지. 위에 우물 있긴 한데 얘들까지는 잡아보죠. 뭐야 뭐야 님! 잠시만요. 빤스런 빤스런 빤스런. 안녕. 36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랬지. 아무것도 모를 땐 깝치지 말아야 한다. 저거는 아까 비밀방에서 몸 나오는 거 나올 때 그거랑 관계 있는 거 같네요. 나뭇가지 빨리 싸게 다 팔자. 이거 갖고 있기 싫어. 이게 아까 얼마였지? 저거 시세라도 간단히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100원 정도면 적정가구나. 이거 다 팔자. 너무 많이 팔면 또 그런데. 10개 파는 건 괜찮겠지? 터무니없이 비싸고. 3,000원? 빅맥 가격이다. 런치 세트.
5,000원은 아니고 이것도 3,000원까지 내려보자. 그리고 단조된 강철 시세도 알아내야 돼. 이거 한 300원 해볼까? 이거 스팀에서 2만원 정도였을걸요? 빨리 다 팔아야 돼. 이거 많이 들고 가면 안 돼. 팔아야 돈이지. 들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싸게라도 일단 팔아야 돼. 호구고 나발이고 팔아야 돈이야. 한정된 시간 내에 다 팔아야 돼. 아직도 비싸? 뭐야, 왜 3,000원 돼 있어? 아, 내가 3,000원으로 했지. 2,000원? 이거 300원보다 더 써야 되고. 방금 뭐 팔렸지? 아씨. 철봉도 팔자. 철봉 100원이면 되겠지? 철봉 아까 팔았던가? 아, 10원이면은 좋아하는구나. 50원이면 안 되고, 그러면은 한 15원? 이거 빨리 팔아야 돼. 갖고 있으면 다 손해야. 재고, 악성 재고. 판매대도 4개밖에 없는데 빨리 팔아서 판매대 늘려서 돈을 더 벌어야지. 다 팔아 그냥. 철봉 잘 팔린다. 그리고 한 개짜리 팔긴 좀 그렇고. 물구체가 100원 정도 했었죠? 이거 다 팔자. 네, 물구체 100원이면 딱이야. 물백당. 아니 아직도 비싸? 쓰레기 아니여. 1,000원? 아 1,000원. 1,000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안 비싸겠다. 얘도 1,000원. 2,000원? 조금씩 내려보자. 철봉 팔고. 오케이. 저거 얼마에 팔았지? 100원이었지? 150원 안 돼서 100원이었죠. 빨리 사. 전력 수정도 가격 알아봐야 돼. 이거는 아예 해본 적 없으니까. 이거 350? 그렇게 많이 못 팔았네요. 빨리 더 팔아야 돼. 아, 이 가격 싸게 받든 말든 빨리 팔아야 돼. 아저씨 빨리 감정 좀 해줘요. 재고 남아있는 꼴 못 본다. 250. 황금 룬? 이름이 좀 멋있는데? 한 개만 올려서 한 250에 팔아보자. 오늘 장사 여기까지인가? 많이 못 팔았네. 시세를 파악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좀 많이 팔 수 있을 거예요. 250원 정도면 적당하구나. 1,000원, 1,000원 사세요. 아이씨, 1,000원도 비싸? 쓰레기였네. 한 800원, 700원. 이거 좀 감정 좀 해줘. 아이, 진짜 저거 관심도 안 보이는데? 그거 적당한 가격입니다. 물건을 보시는 눈이 있으시군요. 숫돌 얼마 안 하는 거지 이거. 부러진 검.
요것도 한 250원에 올려볼까? 500원부터 올려볼까? 250. 재고를 남기면 안 돼. 킹러진 검. 아, 이거 250원 아니었어? 150원. 100원. 아, 무기재료. 장사 끝. 물구체, 뿌리, 단조된 강철, 황금눈, 골렘코어. 골렘코어가 특산물이라 그런가 좀 잘 팔리네요. 선이나 주물 저런 거는 아이템 만들 때 쓰는 거지. 검을 만들자. 오늘 좋아 보이는 걸 위해 내가 뭘 해줄까? 갑옷. 갑옷 좋지. 4,000원? 어쨌든 돈을 써야 돼. 철 헬멧, 천 반다나. 천이랑 철은 이동 속도에서 차이가 나는군요. 갑옷, 검과 방패, 대검, 창, 장갑, 활. 대검은 이동 속도 떨어지는구나. 단검 만들면 공격력이 50이나 올라가네. 일단 옷부터 만들고, 왜냐면 엄청 아프니까. 이동 속도도 올라가니까 이걸 사자. 바로 장착이 되나? 안 되는구나. 갑옷 류를 일단 맞춰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저거 포션. 아, 뭐 시끄러워. 아, 뭐. 마을. 포션. 소매상. 아, 소매상도 있구나. 일단은 물약과 인챈트를 찾으세요. 물약이 있어야 던전 파밍할 때 효율이 더 좋으니까. 네, 지금 기본 아이템 끼고 있습니다. 방금 만든 헬멧이 이제 처음으로 만든 아이템이고. 에리스. 오, 손님. 미안해요. 그게 단지 이 책 너무 재미있어. 좋아, 그래. 나는 에리스, 물약의 전문가야. 물약이나 마법 부여가 필요하다면 나무 모자로 찾아와. 오늘은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 아유, 갑자기 급존칭이야? 물약 내놔, 물약. 아, 젤리 하나도 없구나. 내가 젤리 다 안 들고 와서. 젤리. 던전에서 제가 젤리 멸치해가지고 젤리가 없네요. 젤리 먹어서 피 채우는 모험가들. 아, 물약 꼭 필요한 건데. 아, 왜 먹는 거한테 맞을 수도 있죠. 이거 아시안부구나.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 거구나. 그건 몰랐네. 다 내놔.
으앙. 맵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간다! 디지몬 세계. 아, 이거 건들면은 아까처럼 그 뭐냐, 어? 오줌 발사. 항아리다, 항아리. 아! 저거 세로로도 쏠 수 있는 거였어? 야, 그건 몰랐네. 네, 로우 레터런시 다 시켰습니다. 5대 항아리! 항아리 하면 중괄호 아닙니까? 하얀 돌. 항아리다, 항아리. 항아리 트레일. 네, 맞아요. 60초는 저거 중간 난이도 없겠습니다. 다음에 또 할라나? 일단 물라이트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째서 집에 도구가 어쩌고저쩌고. 그냥 운빨캠 아닌가요? 아이고, 운빨캠이 한두 개가 아니지. 열기. 이것들 별로 중요한 아이템도 아니면서 왜 자꾸 이상한 거 달려서 나와? 저거 몹 더 부르니까 뭐 이상한 초록색 존재가 절 주시하더라고요. 조금 쫄보 집중하겠습니다. 2층도 진행을 해봐야지. 2층 아까 잠시 진행하다가 빤스러냈죠. 좋았어. 젤리다. 네, 맛있는 젤리들. 저기 약간 더 빨간 젤리 있는데. 더 진한 딸기 맛인가? 아, 빤스런 못하고 죽었었죠? 근데 암튼 과거. 저 머리 위에 있는 네모가 레벨인가 보다. 야, 어디가? 일로와. 내 거야. 저거 뭐 드론 같은 거야? 엄마야. 아이씨.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도 유도가 되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유도해야 돼? 안 돼, 이빨. 이빨 때문에 모험을 던질 순 없지. 와. 시원하다. 물하. 아유, 저건 너무 좋다. 덤벼. 아, 미안해요. 덤벼. 얘 알아서 죽는데? 뭐지? 아, 이거 왜 이렇게 산타 치기 힘들어. 티. 물음표? 오른쪽 침묵. 다 팔자. 아닌데, 이거 제작 재료라서 들고 가야 되는데.
파괴합니다. 골렘 코어. 물램프. 이빨을 팔자. 어차피 이거 마을 돌아갈 때 하긴 마을에 내가 언제 돌아갈지 알 수가 없지. 미리 정리를 해놓는 게 좋겠다. 아이고 이런. 일단 물약 먹고 얘를 먼저 유도해서 잡아야겠구나.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야 일로 와봐. 아이 저거 얘 되게 성가시다. 요런 벽에서 유인을 해야 되는구만. 아 나 진짜 얘부터 잡아야겠다. 한 방 남았다. 빤스런 할까? 안돼! 빤스런! 안녕, 다리 써라. 아 진짜 포션 있어야 돼 이거. 포션 없으면 안돼. 말할. 새로운 펜던트를 찾기 힘들구나. 그러면 펜던트를 누가 훔치려고 하지 않을까? 자 일단 상점 문을 열기 전에 제작 재료 같은 거는 안에 넣어놓고 오늘 간단하게 판매할 아이템들을 찾아봅시다. 룬 도구 1000. 이거 정리 자동으로 안 되나? 황금 룬 같은 거 팔자. 돈 벌게. 수정석 이것도 안 팔아봤지. 하얀 돌, 숫돌. 아, 어떤 게 제작 재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그래도 돈이 있어야 저 아이템들을 만드니까 돈부터 벌어야겠지. 아, 마리가리 이렇게요. 딱히 많이 있는 재료는 없네. 항아리 팔자. 고대템인데 비싸게 팔 수 없을까? 고대템 팝니다. 수정석 팔아본 적 없습니다. 250에 올려볼까? 들어오십시오. 이라세이마세. 할머니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2천 원 정도면 팔리는구나. 뭐야, 비싸도 팔리긴 팔리네. 왜 팔리지? 전력 수정 100원 적정가군요. 다 팔겠습니다. 비싸도 사긴 사는구나. 700원도 비싸? 황금론이 250원이었지? 그러면은 조금 더 비싸도 파나? 저거 적정가 500원이구나. 수정화된 에너지는 아마 1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거 1원 비싸게 팔면 팔릴까? 108원. 조금 남겨먹자. 하나리 비싸 보이는데? 1000원부터 해볼까? 하나리 트레일. 자, 아, 요거 250원 비싸게 나왔습니다. 150원. 하나리 1000원 실패. 700원. 방금 룬 다 팔았고, 유리렌즈 이것도 한 300원부터 해볼까? 저것도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유리렌즈도 한 100원 정도 하지 싶은데. 아, 근데 잘 팔린다. 야, 잠깐만 기다려봐봐. 근데 딱히 팔 것도 없어요. 하얀 돌? 이거 시세 알아보자. 강철, 이거는 제가 아이템 만들 때 필요했었고요. 요거 한 개 또 시세 정도 알아보고, 요거 하나랑 시세 좀 알아보자. 500원부터? 우리 같이 실망하는 거 봐. 버튼 하나 누르면 된다고요? 이거 아닌가? 아, 맞다. 유리도. 야, 이것도 얼마 안 할 것 같아. 한 100원부터 해볼까? 아, 화났다. 왜 화났어, 너? 디디링. 이것도 한 200원부터 해볼까? 정가에 팔았군요. 이것 또한 200원부터 알아보자. 아이고, 이런 보고 갖고 가. 싸게 줬다. 저거는 적정가구나. 수통. 이것을 팔아보자. 구경할 때 가격 바꾼다고요? 안 되지 않을까요?
자, 시세를 계속해서 알아보자. 굿 머천트 도전 과제를 달성한. 저거 호구라는 신호 아닙니까? 주물 자네, 이것도 싼 거지. 이것도 물 램프는 저것들보다는 비쌀 것 같은데. 항아리 700원 실패. 500원 400원? 검 낮음 떴다. 아이고 이런 수통 생각보다 비싼걸? 호구로 소문나겠다. 항아리 왜 이렇게 싸요? 5대 항아리라면서. 야 항아리, 이 게임 항아리 멸치하네. 골렘 도안 전력 수정. 오래된 골렘 하수인 도안 황금 룬 1000. 아 8000원 벌었다. 이제 포션 만들고 상점으로 떠납시다. 장비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포션이 먼저인 것 같아. 야, 뭐야 여러 개 어떻게 만들어? 인텐트! 방어력이 15 증가하는구나. 당연히 해야죠. 돈 5,000원. 마을 상점. 상점 레벨도 빨리 올려야겠다. 용량 큰 거를 사라는 뜻인가? 이제 건방 업글 가능하죠. 공격력 플러스 50. 아 이게 기본 티어구나. 이거부터 만들어야 되네. 근데 아무것도 못 만들어. 일천장. 아 그러면 또 기본 무기로 한번 더 가야 되네. 실수했다. 값싸다고 무시했던 이빨석이 없어. 저거 등록 가능하죠? 희망 목록에 뭘 만들지? 검, 대검, 창. 창 먼저 만들어볼까? 건방은 방어가 가능하고 이제 창은 뭐 돌진 가능하거나 그렇게죠? 아 왜 안 집어져? RB 빠른 장착. 다섯 개가 최대구나. 나머지는 넣어놓고. 아, 다 써보면 되죠.
건방은 일단 써봤으니까 창을 써보자. 이거 슬라임 속성 아닙니까? 이노카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 너의 할아버지가 처음 문라이트를 열었을 때 대륙의 모든 사람들이 상점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왔었지. 아니 그렇게 잘 되던 가게 아들이 왜 이렇게 가난해서 목숨 걸고 던전 가야 돼요? 유산이 하나도 없어? 그냥 가게 하나만 남겨줬어? 안 되겠구만. 저렇게 전설의 가게를 운영했던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던데. 전 세계에서 온 게 호구라서 전 세계에서 온 거구만. 글로벌 호구여서 전 세계에서 살려고 온 거야. 아, 이걸 맞아? 아니, 잠깐만요. 아이템 다 떨어졌어. 아이템 다 미국 갔어.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지? 아이템 만들 때 필요하다고 별표시가 뜨네요. 아, 창을 쓰면은 방금처럼 대각선에서 The Global Blackmail Rank Out. 그렇습니다. Thank you. 왜 우리 도구가 계속 쳤어? 이거 잠깐만 피 채우고. 의미 있는 피트였어. 비트 막 다치셨군요. 가끔씩 비트 싸게 살 때, 아니 싸게 팔 때 하나씩 사놓으면은 유용하더라고요. 빗자루가 이제 무기 종류가 창이겠죠. 저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일 건데. 아이템을 봉쇄합니다. 봉쇄 많이 나왔네. 그러게요. 건방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지도 않아. 방어보다 회피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써보면 아직 티어가 낮아서 그런가. 새로 물음표 깔 수 있지 않을까요? 아야. 깡. 억지로 방패 쓰려다가 맞았어. 남자라면 대검이지.
뭐지 저건? 다른 던전이다. 저 일렁임은 뭘까? 치코리타! 아우, 저렇게 세네. 무편집으로 유튜브 올라갈 예정입니다. 편집은 너무 힘들어. 식물의 살점. 식물인데 왜 살점이야? 저거 일렁임은 대체 왜 있는 거지? 여기가 히오스 같은 거구나. 다른 시공이 여기 잠시 나타난 거야. 풀피. 다른 공간이라서 일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도 버튼이 이건가? 아닌데? 이건가? 아닌데? 뭘 눌러야 돼? 요거구나. 다음 층 한번 가봅시다. 포션 3개 남아있거든요. 탁해졌어. 시간 지나면은 저거 나오는 거구나. 아, 이제 알았다. 액괴. 빅 액괴맨. 가드로나 안 되는구나. 아키 헷갈려 진짜. 아키 너무 헷갈려. 아이 맞아. 아니 이 빅빅빅 빛 채우고. 아니 키 너무 헷갈리잖아. 이래서 키보드가 좋아. 근데 사실 키보드도 키 헷갈려. 모른 척해. 패드인 척 하란 말이야. 패드라서 그런 것처럼 하란 말이야. 키보드 마우스가 편하긴 합니다. 뭐야 이거 별표 떠서 스포일러 하는데? 아 재료였구나. 잘 알겠습니다. 파괴합니다. 봉쇄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만드는 항아리를. 이빨석 이거 필요한데. 근데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 봉쇄 아이템으로 물음표 한번 까볼까요?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요거는 들고 가고. 요것도 봉쇄 효과 쓴 다음에 이렇게 겹쳐 놓자. 얼추 다 정리가 돼 가는구만. 수정석 80원. 인기도도 낮네. 일단 조금 더 파밍을 합시다.
요놈, 요놈, 요놈. 어디가 일로와. 요놈, 요놈. 근데 건방으로 이거 대각선에서 때리는 거 너무 좋은데. 대검도 대각선으로 때릴 수 있겠죠. 대검을 한번 써볼까? 창은 대각선으로 때리기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시간보다 시합으로 상자 열려면 빨리 죽여야 돼. 아이템 죽는다. 살아. 요거를 봉쇄. 요거를 풀어보자. 아니 잠깐만, 4개 뭉쳐 있었잖아. 야 어쨌든 3개밖에 안 뭉치는 거면 이건 좋은 아이템이겠지? 뭘 버리지? 이빨석을 버리자. 3개 뭉쳐지는 아이템이면은 좋은 거겠지? 이거 그냥 팔자. 즉석에서 바로 못 파나? 되는군요. 이것도 팔아보자. 25원? 그렇게 좋은 거 아니네? 주물잔에 왜 이렇게 비싸요? 뭘 팔지? 이거 100원짜리인데. 숫돌이 싼 거지. 숫돌은 가격도 싸지만 인기도도 높아서 잘 팔려. 슬라임이요? 물약은 부족합니다. 이게 가격으로 보면은 인기도도 낮은데 빨리 팔아버리는 게 나을지도. 항아리였어. 항아리도 인기도가 높네. 잘 팔리는 걸 취급해야 되네. 하하. 철봉 하나 팔자. 하나 있으니까. 되게 애매해졌다. 저거 가격 산 거니까 일단 지나가보죠. 그래서 오늘은 움직이는 러시겠죠. 전반 저거 일기 써서 왜 땅에다가 막 뿌려놓냐. 신개념 관종인가? 저거 교통사고 당해도 SNS에다가 오늘은 교통사고를 당했다, 믿음이 가는가 뭐 이런거 적어놓을 놈이야. 한 개 팔고 한 개 먹고. 샵 응급실, 샵 골절. 해시태그 막 달아놓고.
방에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없다면 사라지는 것 같다. 약탈된 다른 공간으로 대체되는 것 같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던전 기믹 중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오우야, 케찹. 끈적거린다. 여기 포션 재료들이 많구나. 하타, 죽어라. 야, 왜, 어디가? 내 거야. 배달용 드론 같은 것들. 뭐야, 3층이야? 빨리 빤스런 해야겠는데? 근데 아직 포션이 남아있어서 조금만 더. 그놈이 떨어뜨린 아이템 하나는 젤리 생명체다. 거울보다는 더 간단하다. 충분한 골드를 주면 안전하게 포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편하지만은 않다. 사용한 후에도 포탈이 유지된다. 아, 그래? 총매. 역시 총매가 최고지. 슬더스에서도 총매가 짱이었어. 근데 저거를 2,000원이나 주고 쓸 가치는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2,000원의 가치를 못할 것 같네요. 나중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폭주 총매. 아야, 마법 쓰는 애인데 비벼둔 데미지를 줘? 등 때려야 되는 애인가? 그러네. 아이씨. 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 왜 이렇게 사거리가 짧어? 그냥 제가 피격 범위가 짧은데? 골렘 도안이다, 골렘 도안. 너무 많은 공격을 받으면 아이템이 부수집니다. 취급주의 붙어있네. 마을로 돌아갈 때 하나가 이 아이템이 됩니다. 어? 이거 개꿀 아닙니까? 골렘 끌. 층이 높아지니까 좋은 것들 많이 나오네. 이거 왜 발동 안 해요? 집에 가야 되나? 이제 슬슬 팔 것도 없네. 집에 가자. 제작 재료들을 팔 수도 없고. 젤리 팔자. 젤리는 금방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빨 하나 황금 룬으로 바꾸고.
뭘 버리지? 이거 비싼 거 아닌가? 100원? 아 됐어 이거 팔자. 아 항아리가 더 싼가? 아, 아닌데 팔자. 이것도 팔자. 하여튼 팔자. 항아리도 그렇게 안 비싸네. 이거는 들고 가야 되고 이빨석 너무 많으니까 이거 팔아도 되겠다. 귀환하시죠. 가방 업그레이드 되나? 너무 많은걸? 일단 여기서 내가 해야 될게 이빨 딴 거로 바뀌었다고요. 아 황금 룬으로. 한 개만 바뀐다면서. 그 한 개가 내가 이해한 한 개랑 다른 한 개구나. 분홍발자국님 반갑습니다. 한 개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젠장. 그 하나가 아니었어. 좋은 장비는 언제나 필요하다. 건방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대검은 아직 못 만들고 창도 아직 못 만들고 장갑도 아직 못 만들어. 이빨석이 없어서. 그러면 일단 건방 업그레이드 하자. 극한 직업입니다. 건방부터 일단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저기 슬랑 키우는데? 건방에도 인센트 할 수 있나? 그러네. 공격력 더 올라간다. 아 돈 없네. 아씨 16,000원이라고? 어허 그거 참 비싸네요. 자 장사할 준비를 하자. 항아리가 400원이 비싸다 했어. 200원으로 해보자. 아 200원도 비싸겠다. 100원 하자. 그리고 이 황금 룬들을 다 팔아버려야 돼. 이런 건 빨리빨리 팔아서 없애자고요. 260도 괜찮았으면 270은 안 될까? 100원에 오케이였으니까 조금 더 팔아보자. 이거 인챈트 할 때 필요한 건데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 팔자. 주물 잔해. 이거 꽤 비싸던데? 이거 왜 10원에 올려놨어 근데? 안 팔려서 다행이다. 골렘도 한 2! 골렘도 한 원이 2,000원에 팔렸으니까 골렘도 한 2는 5,000원에 올려볼까? 만원에 올려볼까? 일단 만원에 올려보고 안 팔리면 5,000원으로 낮추자. 만원의 행복. 골렘도 한도 오늘 팔고 만다. 하얀 돌. 자 이제 팔 거 안 팔 거 구분을 해봅시다. 일단 다 넣다 뺐다 하면서.
장착하고 아까 골렘 글 이런 것도 시세 다 알아봐야 돼. 그리고 이거 많이 들고 있는 거는 빨리 팔아버리고 적게 들고 있는 거는 잠시 남겨둔다. 여유분도 조금 남겨놓고 하얀 돌 이것도 인기도가 높음이네. 체력 물량 부러진 검 식물의 설점 이것도 팔아봐야 되고 아, 이것도 팔아보자. 빛의 정수 룬 도구 이건 팔아봤고 물량 적은 것들은 잠시 창고에 남겨두겠습니다. 철봉 팔고 저거 더 팔자. 이거 맞네. 20개 있네. 이 정도면 오늘 장사는 할 수 있겠지? 자, 오세요. 돈 쓰러 오세요. 조금 싸게 팔더라도 빨리 다 팔아야 돼. 100원 인기 중립. 100원에 팔렸으니까 120원에도 팔아보자. 일단 만원은 아니었고 골렘 도안 1이 5천원에서도 실패했어. 아니 3천원에서도 실패했으니까 골렘 도안 2도 한 5,000원 해볼까? 아 6,000원까지 내려보자. 아 5,000원 내려보자. 저래도 안 팔릴 거야. 물구체 100원에 팔았었으니까 이번엔 120원에 팔아보자. 빛의 정수는 전혀 모르는 아이템 비싸게 팔아보자. 하나리 다 팔렸고 하얀 돌 200원에 팔아봤으니까 220원에도 팔아보자. 아이 돈 많이 벌린다. 돈 쓰러 오세요 여러분. 저 가격에도 팔리는구나. 황금 룬 270원에 팔아봤으니까 이번에는 280원에 팔아볼까? 아 290원? 계속 올려. 아, 쭉쭉 올려. 빨리 재고 없이 다 팔아야 돼.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때야말로 돈이다. 골렘 도안 1 2000원에도 사각이 인사가더라. 1900원 싸게 팔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세요. 3000원은 어처구니 없는 가격이었어. 1000원 5000원 안되고 3000원 1900원이어도 인기도가 높음이어서 그런가 저거를 또 사네요. 주물 잔에도 꽤 비쌌었던 것 같은데 500원부터 해볼까? 15원
그대로 팔자. 아유, 시간 많이 간다. 빨리 팔아야 돼. 싸게 팝니다. 빨리 사세요. 지금 아니면 없어요. 지금만, 지금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사세요. 800원까지 낮춰, 700, 500, 500? 아니, 500까지 낮춰보자. 왜 화났냐? 3000. 저거 가격을 빨리 낮추면 화내는 건가? 골렘 또한 저거 1이나 2나 가격 비슷한가 보다. 적정가에 팔았다. 1000도 팔아본 적 없지. 10원에 팔았을 때 팔렸으니까 20원에 볼까? 아, 일단 조금만 더 올려보자. 50원? 네,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 벽밖에 없어요. 벽을 왜 봐요? 띠리링. 자, 골렘 끌. 이 친구의 가격은 모릅니다. 1000원부터 해볼까? 1500? 이거는 500원이 아니구나. 300? 팔렸네. 골렘 도화는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비싸도 팔리는구나. 골렘 끌 가격을 더 낮춰보자. 천 가격을 내가 너무 싸게. 식물의 살점, 이것도 한 300원부터 해볼까? 잘 팔았다. 두 번이나 후구 잡혔습니다. 25. 아이, 계산을 빨리 안 해줘서 더 깎였네. 이런 젠장. 자, 오늘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장비 만들 수 있나? 아직 안 되는구나. 제이널님 반갑습니다. 갓겜 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이빨이 모자라서. 인챈트 할 수 있지. 아이, 2천만 모자라네. 일하러 가자. 저거 인챈트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시 끊겠습니다.